류마티즘이 상당히 크고요. 잔존 본이 상당히 얇습니다. 1mm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임플란트를 사이너스 속에 빠뜨리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좋은 또 도구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근곰의 임플란트 수술방입니다. 다음 회차 프리뷰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자분은 63세의 남성분이시고요. 이미 하악에는 6개 임플란트가 신립되었습니다. 파노라마에서 보시는 것처럼 어떤 수술을 해야겠다 금방 예견이 되시겠죠. 근데 생각하시는 것보다 사이너스 류마티제이션이 상당히 크고요. 잔존 본이 상당히 얇습니다. 이런 경우에 까딱하면 임플란트가 사이너스 속에 빠질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3개 라테랄 어프로치로 이런 경우에 수술을 해야 되겠죠. 임상사진은 이런 상태이고요. CT에서 보시면 6번, 7번 또는 25, 6번, 7번 되게 베이스가 넓은 류마티제이션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베이스가 넓은 경우에는 크레살 어프로치가 잘 안되죠. 그래서 라테랄 어프로치 하는 것이 좋은데 결국은 남아있는 뼈를 보시면요. 한 1mm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 동시에 임플란트를 할 것이냐 아니면 사이너스 본 그래프트를 해놓고 나서 다음에 2차적으로 또 임플란트를 식립할 것이냐, 저는 가급적이면 동시에 합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플란트를 사이너스 속에 빠뜨리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좋은 또 도구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함께 하시면서 새로운 테크닉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